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기업 펌프에 대해서 도사님이 되실 겁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채널 고정! 유업 백씨, 안녕하세요. 유업 백씨입니다. 유알보 유업 알아보자 3탄. 오늘은 기업 펌프입니다. 렛츠고! 이전 영상에서 유업의 기본구성 5가지를 사람의 신체와 비교했었는데요. 이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유압 펌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피스톤 펌프. 두 번째, 베인 펌프. 세 번째, 기어 펌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략하게 특징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피스톤 펌프는 많은 유량을 고압으로 장기간 사용할 때 유리합니다. 대신 비싸요. 두 번째, 베인 펌프는 많은 유량을 100에서 200바 중압으로 조용하게 쓸때 유리합니다. 가격은 기어 펌프보다 비싸요. 세 번째, 기어 펌프는 고압, 중압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착해요. 대신 구조 특성상 고압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 주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 유량, 압력, 소음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펌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어 펌프가 메인이니까 베인, 피스톤 펌프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기어 펌프는 평균 250바 고압, 중압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펌프 유량은 0.7cc에서 90cc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집중, 밑줄, 땡땡! 중요한 부분입니다. 펌프 상당 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옆에 카다로그를 보시면 네모칸, 빨간색 네모칸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펌프의 유량입니다. 대부분 펌프의 용량을 cc 또는 세제곱 센티미터 REV로 표시를 하는데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펌프가 1회전을 돌때 토출되는 양이에요. 즉, 펌프가 기름을 빨아들여서 한 회전을 돌아서 내뱉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4cc 펌프가 있다. 그것은 4cc를 토출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펌프가 1000회전을 한다. 그러면 4000cc죠. 4000cc는 즉 4리터. 그러니까 4리터를 토출하면 물로 생수병으로 두병 정도 나오는 양입니다. 조금만 더 깊숙이 설명해 드릴게요. 전동 모터 4극일 경우에 1750rpm이 나옵니다. 분당 회전수죠. 이 분당 회전수 곱하기 4cc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1750 곱하기 4cc는 7000이 나오죠. 7000은 즉 분당 7리터에 토출을 한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모터 펌프를 보시면 몇 극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펌프 cc를 해서 곱하기 하면 리터 수가 나오죠. 그 리터 수가 우리 시스템에 돌아가는 용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어 펌프 용량은 이 모델링을 보시면 알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회전 변경을 할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어 펌프의 구조입니다. 기어 펌프는 메인 샤프트, 전동 모터가 또는 엔진이 돌려주는 메인 샤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샤프트 두 가지가 부싱에 조립돼서 돌아가면 기름을 빨아들여서 토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면서 기름을 빨아들여서 토출하게 됩니다. 구조상 고압으로 쓰시는 분들은 기어가 외벽을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잘 쓰던 장비가 힘이 없다. 그러면 기어 펌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릴리프 세팅을 해 보십니다. 릴리프 세팅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쪽 클릭해 주세요. 릴리프 세팅으로 압력이 올라가신다. 그건 99% 펌프를 교체 주기가 된 거예요. 1%는 남겨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생산이 급하시거나 일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근데 이것 역시 임시방편. 넘버링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유압업체나 아니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바로 교체를 하실 수 있게 물건을 준비하셔서 바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압력을 올려서 세팅을 다시 바꿔서 놓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펌프를 교체하시고 압력을 그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 손상도 많고 장비 데미지도 먹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빠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주의, 주의해 주세요. 항상 펌프를 교체한 다음에 릴프를 항상 줄여주세요. 줄이고 다시 압력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실제 압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회전 변경 어떻게 하죠? 유압백씨 알려줘요! 기어 펌프 회전 변경? 3자 오링만 알면 너도 할수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기어 펌프 브랜드들입니다. 이태리의 카사파, 마조끼, 오티, 국산, 아세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두 분해 조립해두었습니다. 근데 같은 특징들이 보이시나요? 3자 오링, 백업링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죠? 이것이 분해조립 또는 회전변경의 핵심입니다. 기어펌프를 보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펌프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흡입 쪽에 진공이 생겨요. 진공이 생기면서 기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빨아들인 유체는 이제 이 외벽을 타고, 이렇게 외벽을 타고 여기까지 전달이 되겠죠? 기어를 통해서. 이 전달된 기름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토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 기름이 안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기름이 들어와서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자, 외벽을 타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에서 돌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기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니까 기름이 이쪽으로, 토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싱을 한번 볼게요. 부싱에 뭐가 있죠? 백업링이 있다. 이 백업링이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 그것을 알면 회전 변경이나 펌프 분해 조립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3자 오링이 있고 오링을 받쳐줄 수 있는 약간 플라스틱 소재의 그 백업링이 있습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걸 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자, 기름이 항상 이 3자의 토출 방향은 여기로, 이 3자가 파인데, 네, 이렇게 파인데 가운데가 토출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디귿 이 3자의 눕혀진 3자의 이 부분이 항상 토출 방향으로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 기름이 토출되면 여기는 압이 형성이 되죠. 압이 형성되고 압이 빠지지 않게 해주려면 얘네들이 지금 잡아주는 겁니다. 오링이. 이 오링들이 지금 3자 오링이 압을 유지할 수 있게 밀폐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백업링은 뭐냐? 즉, 얘네들이 오링이 더 밀리지 않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이 3자 오링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250바나 이렇게 고압인데도 요 별거라고 이게 잡아준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싱을 보시면 요 부분은 홈이 나여 있죠. 이 부분이 홈이 나와 있는 이유는 기름이 들어옵니다. 기름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오일이 윤활 작용을 해줘요. 회전체니까 윤활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윤활 작용을 하고 나서 여기로 기름이 올라와서 다시 석션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회전을 할 때 윤활 작용을 해준 오일이 올라왔다가 이 틈으로 해서 다시 석션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밀폐가 됐기 때문에 자 오일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무조건 터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좌회전,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우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봤을 때, 샤프트를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 우회전 펌프는 자 여기서 흡입이 돼서 일로 나가는 토출이 되는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해요? 일로 흡입이 돼서 일로 나가는 게 되잖아요. 이해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은 기름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기름이 이쪽으로 흡입해서 이렇게 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는 펌프를 만들 거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부싱이 방향을 자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부싱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뒤에도 바꿔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바디는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하고 자 줄이 끝. 어떠세요? 기형 펌프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시니까 뭐 별거 아니죠? 마지막으로 회전 변경할 때 또는 분해 조립할 때 주의점은 이 백업링이 씹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해 조립을 하면서 백업링이 자주 씹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자주 놓치세요. 이 백업링이 씹히면 눌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기어 펌프가 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조립이 되고 샤프트를 플라이어로 돌렸을 때 잘 돌아간다 그러면 굿굿굿 조립 잘 하신 거고요.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백업링이 씹히신 겁니다. 그러면 실킷을 구매하셔야 돼요. 백업링만 판매를 안 합니다. 실킷을 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몇만 원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조심! 또 조심하세요. 오늘은 기어 펌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어 펌프의 도사님이 되셨을까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또한 6월모 응원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다음 편은 방향 제어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요. 왜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이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 백신!